라면 먹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에서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미니박스 베이컨 치즈 볶음밥이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1600원이고요. 전자레인지 한 5초 정도 돌리시면 되겠고, 167g에 줄넘기 30분짜리 되겠는데, 엔젤 헤어, 뭐 자연치즈, 돼지고기 배엽, 베이컨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특한 게 볶음밥을 다 드신 후에 밀폐용기를 요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락앤락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는 안 들어가 있고요. 나트륨이 한 8% 정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제품 되겠네요. 어디서 만들었나요? 뭐 안 보여. 에이, 어디서 만들었어? 어때? 숟가락 들어있는 볶음밥인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볼 텐데요. 자, 1600원이라 뭐 가격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저렴한 건 아닌데, 밀폐용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밀폐용기 품질이 어떨지. 숟가락 들어가 있고요. 자, 락앤락 같은 방식은 아니고, 오, 치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쪽에 볶음밥 들어가 있는데 맛있겠다. 근데 전자레인지 데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워 갖고 왔는데요. 1분 정도 데웠는데 치즈가 조금 덜 녹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우선 밥부터 살짝. 자, 끝에부터 베이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 먹어서 뭐 말겠어. 치즈랑 같이 듬직하게 먹어서. 야, 뭐 밤 양은 삼각김밥보다는 많죠. 야, 그렇게 되는 제품인데. 밥은 맛있네요. 베이컨에다가 위에 치즈까지 들어가 있어서 치즈 녹는 맛도 괜찮고 베이컨 씹히는 맛도 괜찮고. 가격은 뭐 1600원이면 꽤 저렴한 건 아니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고요. 박스 용기는 이렇게 뭐 싼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거, 그거보다는 좀 두껍고요. 전자레인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밥도 그냥 베이컨 좋은데 좀 살짝 느글거리는 느낌 좀 있죠. 아무래도 베이컨 볶음밥에다가 치즈까지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 김치 같은 건 없으니까 단무지 같은 거 조금 넣었으면 좋겠는데 뭐 집에 있는 가서 드셔야겠죠. 편의점에서 드신다면 조금 느끼실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 뭐 김치 스팸인가? 네, 그거 나온 것 같은 경우 스팸이랑 김치랑 거 들어가서 개운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뭐 맛도 뭐 괜찮긴 한데 살짝 느끼는 게 아쉽고요. 락앤락 같은 밀폐용기, 이거 뭐 그림 이미지는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된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이런 밀폐용기 1,000원 주고 어디서 사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세븐일레븐 가서 요거 사시면 밥도 먹고 밀폐용기도 받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